맘모툼 후에 통증은 없나요? 아, 그게 맘모툼 백스코 앵코 이런 기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. 비슷한 거예요. 결국 비슷한데 왜 병원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냐? 뭐 수면을 거는 병원들도 꽤 많고, 근데 저희는 수면 안 걸어요.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주예요. 그러니까 웃기게도 이런 이 맘모툼 같은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초음파를 잘 봐야 돼요. 초음파를 잘 봐서 정확하게 맞추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아프질 않으니까 굳이 수면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맞추할 때 그때는 좀 따끔해요. 근데 그 치과에서 우리가 충치 치료할 때 마취하잖아요. 그거보다는 좀덜 아파요. 그거를 좀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.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도 그냥 뭐 벌써 끝났어요? 뭐 거의 이런 반응이에요. 제가 환자 아프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안 아프게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써요.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건 제가 걱정할게요.